강릉 지역 급식 조리사 150여 명이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며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리사들은 해당 영양교사가 본인의 자녀를 위한 상차림을 조리사에게 지시한 뒤 반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예 같고 그래가지고 사표로 써야 되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때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영양교사는 병가를 냈고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양교사들의 갑질이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의 암묵적인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영양교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집무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출근을 하자마자 어제 썼던 쓰레기통을 비워줘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드실 물에 대해서는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보온병에 담아서 같이 내야 되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 지부는 수직적인 업무 환경이 조리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조리사 370명의 서명을 모아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갑질인 건가, 이런 그것도 자체 모르는 게 더 심각하고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아침에 일을 시작을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냐고요. 영양교사 갑질 논란과 관련해 강릉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